다이어트를 위한 마지막 미라클 푸드는 네. 뭘까요? 오늘의 미라클 푸드는 바로 이겁니다.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. 새싹보리만 봐도 자연에 내가 와서 다 있는 느낌이긴 한데 다들 좋다곤 하나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어요. 일단 맛을 좀 보고 요걸 이렇게 주스로 네. 갖고 왔거든요. 네, 또 여름이라고 얼음도 살짝 넣어드렸어요. 네. 보기만 해도 사실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예쁘잖아요, 먼저. 그렇죠? 고소한. 저는 이렇게 그 채소에서 나오는 그 향이 있잖아요. 네. 그 향이 그대로 전달되는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맛인 것 같아요. 네. 아우, 제 몸에 쌓여 있던 이런 어떤 예? 이 구석구석에 있던 지방들이 싹 밀려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이 우리가 새싹보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됐을 때를 새싹보리라고 해요? 새싹보리는 파종한 지 6일에서 8일 정도 된 10에서 15cm 정도 자란 어린 싹을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발화 과정을 막 거쳤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5종의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이 다 자란 채소에 비해서 최대 100배 더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아니 뭐 저 자그마한 새싹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새싹보리는 발화를 하게 되면서 뿌리를 포함한 모든 영양소가 다 이 새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이 새싹의 다양한 생리성 물질을 응축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. 이 때문에 영양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함유량도 그 어떤 채소에 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. 맞습니다. 우리 몸에 이로운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20배. 비타민C는요, 레몬 주스보다 2.3배나 들어있고요. 칼슘은 4.6배.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녹차의 2.2배가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. 와, 엄청 많네요. 깜짝 놀랐네. 이 보리의 효능은요,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인식을 해온 거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동의보감에서도 보리를 오곡지장, 오곡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. 특히 그 어린 보리싹 있잖아요. 이걸 이제 동맥이라고 불러서 약재로 인식을 한 거예요. 네, 귀한 약재. 야.